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운동 전부 다 쉬어가는 느낌으로 했고, 특히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오늘 SBD 측에서 스트랩을 하나 제공받아서 그 스트랩으로 해봤습니다. 팔자 스트랩을 기존에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팔자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팔을 좀더 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팔이 너무 짧으신 분들, 짧은데 약간 컨벤드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할때 제가 어떻게 들기 직전에 상체가 이렇게 많이 일어서지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서지냐면, 제가 데드리프트를 잡으려고 상체를 숙였을 때는 저도 많이 숙여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들기 직전에 저는 이세 가지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 인대나 건이 늘어나는 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벨이 휘는 것, 바벨이 휘는 것도 이용하고, 세 번째로 이 손에서 그립을 최대한 꽉 잡고 스트랩을 최대한 꽉 잡아서 팔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훅그립이라든지 얼터네이티드 그립을 할때이 팔이 길어지는, 손에 이런 팔 길이를 최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스트랩을 감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합치면 생각보다도 팔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들때 몸을 잠가줄 때 팔에 힘을 주니까 팔도 덜 늘어나고, 그리고 스트랩도 최대한 꽉 감으니까 또 팔이 짧아지고, 그리고 바벨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또 거기서도 이런 길이가, 팔이 짧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바벨도 휘게 하고 팔도 늘어나게 하고 스트랩도 이렇게 잡으니까 그냥 들 때보다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한 8cm 이상은 팔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니까 제가 팔이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팔이 길어진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을 겁니다. 팔이 길어지면 조금 더 몸을 잠그기가 수월해지고, 따라서 무게를 올라가기도 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이 팔이 길어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메인 데드리프트만큼은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가장 무겁게 들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시고, 가동 범위로 길게 뽑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데피시 데드라던가 아니면 스네치 데드를 하시면 되니까 그때 그렇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컨디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일과 제 운동을 잘 병행해서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운동을 할수 없는데 제 와이프가 내일 파워리프팅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